아니 나도 격리돼 있었는데 솔직히 이틀은 좋더라. 근데 3일부터 너무 보고 싶더라. 근데 그 3일이 와 너무 못 보고는 미치겠어. 못 견디겠어. 못 견디는 건 없어요 세상에. 만약에 10일이 됐어. 아니 다 견딘다고? 견딘다고! 자 밸런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나옵니다. 어떤 게 사람들이 더 선택을 했을지를 맞추면 아, 그러면 나 잘하지.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나 완전 대중픽이지. 나 그 도사야 도사. 나 대중픽 도사야. 근데 19금 필터 5는 뭐야? 안 그러면 막 야한 질문이나 천박한 질문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아 근데 그런 게 재밌지 않아요? 말도 안 되게 천박해?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통 킨다고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먹기 싫은 음식. 독이 들어있는 스파게티냐. 스파게티는 뭐야? 나 진짜 벌레가 들어있는 막창. 형 이미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니야. 어, 형 이거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니,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데 스파게티가 그러니까. 왼쪽이야 왼쪽. 왜냐면 이건 그냥... 막창엔 이미 소화된 벌레가 들어있어. 오른쪽은 위생이야. 오른쪽은 위생이고 왼쪽은 먹기 싫다는 얘기 아니야? 왼쪽은 목숨이 걸려있는 위험한 음식이라는 건데 어차피 죽기 전에 먹으니까 독이 들어있는 제대로 맛이 있는 스파게티를 먹고 싶지 않을 거냐는 생각이죠.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걸 먹기 싫다는 거야. 아 그래 오른쪽이죠. 그치? 어, 아, 오른쪽 마지막까지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거 먹고 죽어야 돼? 이런 그치, 느낌이 그치, 드는 거지. 이건 너무 쉬워. 이건 너무 쉬워. 어. 오른쪽이죠. 90% 간다고 봅니다. 역시. 어, 자 다음. 나는 나의 애인이 잘생겼으면 좋겠다 또는 예뻤으면 좋겠다 귀여웠으면 좋겠다. 이거 귀여웠으면입니다. 아 문제 수준이 아 너무 아 어떤 초딩이 만든 거야 이거. 45살 먹고 45살 아, 먹고 진짜. 나는 나의 애인이 예뻤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귀여웠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어야 어, 돼? 어. 이거 형이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귀여워야 된다고. 아 당연히 그런데 남편들은 근데 어. 이런 게임을 절대 내 동년배들은 안 합니다. 동년배란 말도 안 씁니다. 내 동년배는 안 해. 이걸 왜 해 이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고. 아, 그치, 한마디로 이거는 이런 상상을 하면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어. 그런 키득키득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에 한다라는 거죠. 한번 연령대 상대 낮다라는 거예요. 어. 그 낮은 친구들이 선택을 한다. 상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조카라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왼쪽입니다. 안 만나봤어 아직까지 이런 아. 친구들을. 아. 귀엽다라는 거는요. 환상적. 귀여운 건 어느 정도까지 충족이 많이 되면은 봤어, 많이 봤어. 충족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난 좀 귀여웠으면 좋겠어. 아 충족된 후에. 근데 이거는 충족 대부분 안 돼. 이런 클릭하는 애들 대부분 다 이런 거 안 만나봤어.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 만난 친구들이 왜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어? 아 아이의 시선을 봐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혼자 말씀하시면 상하도 하고. 죄송해. 미안해. 예. 어. 미안해. 미안해. 1인극이에요? 어.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왼쪽입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게 스티커나 봉제로 귀여운 건 충족이 되는데 잘생긴 게 힘들다는 이거는 거지. 나는 그걸 말하고 싶다는 거. 그래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귀여운 거에 대한 어떤 그 니즈는 예. 좀 어느 정도 자기가 많이 만나보고 한 다음에 그래도 역시 귀여운 게 짱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아, 그렇지. 어. 다 지나봐야 되는 거. 저는 왼쪽이요. 왼쪽. 저도 왼쪽이요. 어? 밸런스 야, 황벨인데? 아, 근데 황벨이긴 하다. 맞은 걸로 쳐주고요. 내가 만약에 다시 환생을 한다면 됐지 돼. 이거 소주, 압도적 소. 이거 압도적 소. 현타 왔다. 현타 왔다. 나간다. 나간다. 아 왜? 나간다. 너무 유치해요? 너무 개유치해가지고. 옛날이었으면 화내고 껐는데 지금 안 나가고 그냥 액션만 취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필만 하는 이유가? 아, 왜요? 맞추고 싶어. 나라는 예방접종을 한 거야. 아. 그래서 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 그렇죠. 안에. 어, 나라는 그 사이에, 예방접종. 그 사이에 성장했습니다. 몇 년간 침착맨 감마선을 투수해가지고 아, 지금 이 정도 짜증은 나지만 버틸 수는 아, 있어. 버텨본 버팁니다. 예. 버팁니다. 유치 백신 맞았어. 너무 개유치해서 와 이거 미치겠다. 돼지는 이게 돼지고기가 돼요. 이런 나중에. 아 이런 예. 이런 거는 이거는 소지. 돼지는 뭔가 똥 먹을 것 같잖아 느낌이 그냥. 아 그냥 느낌이? 느낌이 아 사육 환경이 사육 환경. 어, 사육 환경. 요즘 친구들은 몰라 돼지가 똥 먹는 거 우리 때 우리 아니, 왠지. 동년배들이나 알지 어? 돼지 똥 먹는 건 나도 돼지로 태어나고 싶다. 왜냐하면은 가축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그냥 빨리 자라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소는 오래 살잖아. 아니야. 그런 생각에 애들이 어떻게 애들이 해? 그런 생각 천천히 자라죠. 천천히. 그리고 아니야. 소 샴푸한 거 봤어? 샴푸 진짜 예뻐. 소 샴푸한 거 한번 검색해 봐. 쟤 봐봐. 저 봐봐. 너무 귀여워. 너무 아 귀여워. 이거 나 이거 짤로 갖고 있는데 이게 샴푸한 소구나. 난 종이 다른 건 줄 알았어. 뚜리 같아. 너무 이쁘지 않아? 우리 뚜리 같아. 너무 귀여워. 샴푸한 돼지 있나? 에이. 애완 돼지 있잖아. 애완 돼지 있으니까. 너무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안 좋다. 야, 딱 봐도 돼지로 태어나고 싶지 않겠나? 근데 소는 너무 좋아.
소는 얘는 잘 태어나면 얘는 방목하잖아 그리고 막 밖에서 아, 햇빛 돼지는 때리고. 방목한다는 건 본 적이 없어 못 들어봤어 걔는 맨날 우리 안에 있잖아 이건 답이 소다 그냥 근데 돼지를 근데. 찍은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찍었을지는 예측은 좀 됩니다 왜요? 어디서 그걸 본 거야 돼지가 오르가즘을 오래 느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나 진짜 처음 들어 나 처음 들어? 진짜 처음 들어 아 검색해봐 돼지 오르가즘 쳐봐요 그래서 돼지로 태어나고 싶다? 돼지 오르가즘 그래서 아, 그게 한참 그래서 약간 밈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정보가 있어 돼지의 어떤 특성 해가지고 아 다 치기 싫다고 알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그게 한 30분인가? 뭐 되게 오랫동안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형은 돼지? 근데 아니 난 소지 이거는 압도적으로 소일 것 같아요 아까 샴푸한 소를 보니까 그러니까 소. 거봐 압도적이 저 18%가 이제 어 돼지가 오르 아, 이거 바보들 691명이 돼지 오르가즘 때문에 그럼 아니 당연하지 그러지 않고는 저걸 칠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봐 아. 돼지를 왜 태어나고 싶겠어 자기가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단계야? 생각할 수 있는 돼지는 막 진흙 묻은 뭐 이런 걸 생각할 텐데 굳이 골랐다는 것은 돼지 오르가즘 돼지 오르가즘 밖에 없어요 아니고서는 없어 대르가즘 대르가즘 밖에 없구나 자 다음 고른 사람이랑 결혼 알고 보니 진짜 유치해 진짜 유치해 아, 진짜 야, 이 새끼야. 진짜 이 새끼야. 나도 못 견디었어. 아, 나도 못 견디었어. 이거는요. 알고 보니 아이유 님인데 남자야. 근데 결혼을 해야 돼. 마동석 형이 여자야. 근데 결혼을 이걸로 진지하게 이걸 왜 진지하게 아, 나 너무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아, 잠깐. 화장실 좀. 어, 너무 유치해서 똥 마려. 정말 미취학 아동이 만들었으면은 귀여워 귀엽고 인정 그럴 수 있다고 쳐 제 커트라인은 14살까지입니다 이것 자체 뭐냐면 외모를 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낄낄거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치하고 그냥 너무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아, 애들은 그럴 수 있어 애들은 이걸 이제 만약에 고등학생이 만들었다 아, 그 감수성이 없구나 감수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없는 거고 아 모르겠어요 그냥 아 지금 한숨이 나와 한숨. 아니야 이제 그냥 그 친구를 만나서 앞에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황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도 아이유가 낫다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짜증나 이것도 이상형이 날 좋아하면서 이상형이 날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척하기 이게 뭐... 야! 그리고 이상형이 야 넌 나와 누구야 그리고 이상형이 날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척하기 아 이건 이해됐다 형의 이상형이 나를 형을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척하기 약간 좀 이제 친데레처럼 어. 한 명은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척해 당연히 앞에 아니야 형이 헷갈려 닥전이지 닥전 근데 형한테 진짜 진심으로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너무 어린 친구가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미 오른쪽에는 스포를 한 거잖아 싫어하는 게 이미 나왔잖아 왼쪽은 좋아하는 게 나왔잖아 근데 싫어하는 척하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형 아 나 진짜 형너 누구야 근데, 나와 근데 형은 몰라 아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래서 스포를 당했잖아 근데 형은 몰라 아, 이걸 지금 정하면 거기를 빨려 들어가서 그걸 당해야 돼 근데 이상형이 형을 계속 좋아해서 형이 착각하게 되는 그런 슬픈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후자는 아 진짜 이거 어떤 아름다운 꼬꼬마가 만든 거야 대체 이거 그래서 형은 슬픈 이인극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사실은 실상 좋아하는데 불쾌한 경험을 당연히 왼쪽 아니야? 수자씨 왼쪽인데 저도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척 아, 그래? 어떻게 싫어하는 그래? 척을요? 어떻게 싫어하는 척을요? 잠반주요? 잠반? 아니 수자씨가 이거 안 보 이거 안 본다고 막 얘기하네 아니야 나 지금 언제 한번 이랬어 비운 개그 안 하자 언제부터 아 본 거구나 봤대 봤어 그거 봤어 수자인 펄 하면서 이제 보시더라고 아~ 댓글로 사람들이 비운 개그 막 끄끄끄 하니까 이제 검색하셨겠지 제가 그런 게 개그를 한 적 있어요? 근데 또 해 또 단속이 아, 뜸하다고 그렇구나 자 왼쪽입니다 이거는 90% 봅니다 90% 이상 봅니다 왼쪽 90% 이상 봅니다 아 거의 오른쪽은 애는 한글을 이해 못하는 친구야 오른쪽은 바로 비난 오른쪽은 아니 오른쪽은 그냥 오르가즘을 좋아하는 친구다 오른쪽은 그냥 한글을 처음 막 깨우친 한글을 애들. 모른다 한글 막 깨우쳐서 깨친 애들이 오른쪽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막 한 거 또는 이제 오타 뭐 이런 거지 그냥 오른쪽은 그거야 안 그러고는 이거는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는 애들이 찍은 거야 아니 나 오른쪽 고르려고 했는데 너도? 아니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니까 난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잖아 알겠어 왼쪽은 그냥 매트릭스 파란 약 어 나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못생겼을 때 더 듣기 싫은 말은 못생겼네 잘생겼다
어렵다. 야, 어려운데? 아니 용어도 웃겨. 용어도. 잘 생겼다 하고 느낌표 다섯 개요. 너무 킹받아. 아 근데 어려. 아 너무 킹받아. 다섯 개가 뭐야 느낌표. 너무 어려워. 아 근데 좀 어렵다. 요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반어법 대 그냥 전공법이잖아요. 요거는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형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돌려서 직설적이잖아. 돼지 오르가즘이 뭐 어쩐지 저쩐지. 나? 아 그러니까 형은 뭐냐. 아 나중에... 근데 이제 처음 보거나 이제 네.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 네. 그럴 경우에는 빙글빙글 돌려서 얼굴이 많이 좀 아프신가 봐요. 뭐 싸우, 이렇게 아니 싸우자는 그냥 건데, 이거는. 그냥 좀 왜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사람. 아니 뭐 너무하네, 얼굴이 진짜 너무하다. 얼굴이 좀 아프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 나는 오히려 못생겼네라는 말이 듣기 싫을 것 같아요. 난 잘 생겼다 이게 더 듣기 싫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진짜 딱 와 못생겼다 이런 거랑 야 잘 생겼다 이거랑 잘 생겼다 비꼬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못생겼네는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 자 빙의해 봅니다. 이걸 찍을 아이들 한두 명 아니겠지만 상처를 잘 받는 친구들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 싸잡아서 지금 보니까 상처 잘 받아. 잼민 심리. 아니 밸런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아. 지금 상처 잘 받아. 그래서 바로 싸잡기. 그래서 예. 그러니까 상처 잘 받은 친구들이거든. 아. 이 친구들은 지금 농담을 몰라. 농담하면 안 돼 이 친구들한테는. 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푹푹 꽂힌다고. 그럼 못생겼네네. 못생겼네. 못생겼는데 못생겼다는 얘기 들으면 자기 너무너무 상처받아. 더 이상 클릭 안 해. 형, 게임 형 안 이거 만약에 맞추면 진짜 짱구 원장님이다. 나도 못생겼네. 못생겼네. 이건 맞아. 못생겼네. 그래 못생겼네. 잘생겼다는 그래도 유머러스한 게 어느 정도 있어. 아니 그냥 잘생겼다라는 거는 내가 못생겼다는 건 이미 알잖아. 근데 더블 이거 더블 데미지라고. 못생겼는데 못생겼다는 더블 근데 더블 못생겼는 건 내가 알잖아. 잘생겼다면은 그래서 상세가 돼. 근데 그럼, 왼쪽은 더블 데미지라고. 야, 그럼 가보도록 하자. 아 그리고 이걸 반어법인지 모르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 어? 너도 지금 무시 시작한 거야 너도? 너도 지금 무시 시작했네. 나처럼 왼쪽 왼쪽입니다. 어? 어? 무시했다. 띠로리. 왜 무시해요? 아, 반어법인 거 알죠, 애들도. 모른다며. 모른다며, 너도. 아, 제가요? 근데 애들은 듣기 싫은 말이 왜 잘생겼다냐면은 야,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말을 잘 안 해. 들어본 적도 없어.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이게 자주 듣는 말이다. 못생겼다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상상을 못하나 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네. 그러니까 사실 못생겼다가 더 기분 나쁜 말이에요. 더 고급 음식이야. 예를 들어. 근데 오른쪽은 우리가 아는 맛이야. 중식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맛이야. 그래서 그치. 기분 나빠. 중종 먹어. 먹어본 맛. 내가 너무 무시했네요. 잼민이 여러분. 왜 자꾸 무시하냐. 그리고 잼민이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초딩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초딩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초중딩 여러분 죄송합니다. 만약 소중한 사람이 좀비가 된다면 물려서 자기도 좀비되기 죽이기. 죽이게요 애들은. 이제 애들이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애들이라고 시작하네요. 아니 이범수는 알죠. 다혜 다혜 뮤지컬 배우. 알죠. 걔가 어린이 극으로 시작을 했대 처음에. 근데 이제 어린이들한테 막 물어보는 게 있어. 막 악당을 잡아가지고 이제 딱 잡았어. 여러분 이 악당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 애들이 죽이지. 죽여요 죽여요 막 이러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지 다 죽이려고 그러지. 뭐 무슨 죽여라 막 이러는데 그 로마 그 시민들처럼. 이거는 그냥 애들은 그냥 죽이기가 나오면 죽이기야. 아 지금 애들로 지금 본 거야 지금? 하는 사람을? 애들 아니에요? 근데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게 예. 어차피 여기서는 A는 제외하겠습니다. 가족이 좀비가 된다. 그러면 좀비가 된다라는 거에 난 걸 것 같아. 좀비가 그리고 애들한테는 좀 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애들은 아. 죽인다는 거에 너무 꽂힌 것 같아. 형도? 어. 형도 애들이라고 보는 거야 지금? 자 거? 그럼 동년배라고 보고 해보세요. 동년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세는 자, 죽입니까? 좀비가 됩니까? 저는 가족이 좀비가 돼서 나타나면은 머릿속으로는 있잖아요. 아 이들이 지금 산 사람이 아니다. 근데 얼굴이 달려있으니까 참아 못할 거 아니야. 그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생수에 그 장면이 있어. 자기 엄마를 살해하고 기생수가 돼서 자기 엄마 행세를 하고 있는 신이치 엄마인데 맞아요. 신이치가 결국은 엄마 죽여. 제가 그 괴물을 떼드릴게요 하면서 엄마를 모습을 한 좀비를 치우거든. 근데 이제 신이치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신이치는 오른쪽이가 붙어서 머리가 되게 차가워진 상태예요. 아 맞아 섞였어 약간. 이거는 이제 침철전 할 때도 나왔던 문제거든요. 어떻게 어찌 어떻게 하지 지금 못 고르겠죠. 그런 순간이 되면서 결국 물려 죽을 물려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선택 장애가 생겨서 물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만약에 막 도망가면 도망갔지 이게 막다른 곳에 있으면 고르다가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라면 왼쪽이지. 내가
갑자기 드는 그건데 내가 이제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리기 좀 전이었는데 그때 접촉을 한 거야. 접촉했으니까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옷을 이렇게 싸 짊어지고 작업실로 가서 좀 며칠 묵어야겠다 라고 하고 집에 얘기를 했지. 와이프한테 나 양성자랑 같이 한 공간에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내가 옷만 갖고 나올게. 신빌봉글하면서? 아니 그러지 않았지. 아 네. 내가 좀 침울하게. 예예.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는 길에 혼자서 좀 작업실에 격리되어 있어야 되니까 예, 예. 식빵 한 봉지를 샀어요. 식빵 예. 가서 이제 작업실에서 먹어야지 이걸로 버텨야지 예. 딱 사들고 이제 집에 갔어요. 예. 식빵을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아 바로 나한테 좀비 잡 나한테 근데 나한테 불리는 건 좋아. 아 예. 식빵에다가도 찌찌찌찌찌 좀비 취급 당했구나. 좀비 취급. 좀비 취급. 세스코 당했어. 그래서 내가 기분이 어땠어? 내가 그래서 내가 너무 섭섭해. 내 처한테 너무 섭섭해가지고 아. 내가 좀비가 되면은 나를 가장 먼저 쏴 죽일 사람이라고. 아. 당신은 사탄.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연결되네. 아. 사탄총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형은 그 형수님이 만약 코로나나 뭐 이런 거 걸렸더라도 칙칙칙까지는 아니야. 나는 아니지. 나는 당연히 난 같이 걸리지 그냥. 좀비를 만나고만 왔는데도. 그렇지. 사탄총으로 머리 쏴. 그렇지. 좀비랑 만났어? 좀비랑 손 닿았어? 칙칙칙칙 팍. 아, 샷건으로. 샷건으로. 손을 팍 날려. 어, 샷건으로. 대바대 많이 서울에서. 해서 그렇대요. 아, 대바대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 풍활량 체님이네. 솔직히 나는 괜찮아. 근데 네. 식빵 봉지 보통 식빵 봉지 보면 위에 이렇게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네. 열려 있고 거기가 이제 봉지에 마개가 딱 되어 있잖아. 그 그거를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칙칙칙칙칙 뿌리는 거야. 먹어야 되는데. 근데 먹어야 되는데 너무 서운했어. 아, 그래 준비 치고 다녀서. 그 아직도 남아 있는 거야. 아직도 남아 있어. 호민 형은 뭐 어때요? 나라면 지금도 준비 취급 당해요? 예? 아니 아까 뭐, 아, 아니 나간다고 했잖아 아까. 예? 아까 나간다고 했잖아. 나간다니 무슨 말이야. 뭐 걸렸다고 하니까 아싸 하면서 뭐 아까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나도 격리돼 있었는데 솔직히 이틀은 좋더라. 아 그래? 이틀까지는. 근데 3일부터 너무 보고 싶더라. 근데 그 3일이 너무 보고 싶다가 어느 정도의 보고 싶음이에요? 와 너무 못 보고는 미치겠어. 못 견디겠어. 못 견디는 건 없어요 세상에. 인내심이 내가 강하니까. 아 참을성이 좋아서. 예예. 예. 4일째가 돼도? 아 난 다 견디니까. 4일째가 됐어. 난 다 견뎌. 아 참고. 만약에 10일이 됐어. 아 난 다 견딘다고. 견딘다고. 아 그래? 아, 뭐, 아니 그럼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인간인지. 없어. 아니, 못 견딘 적이 없어. 아 인간인지라. 아 잘 견뎌. 잘 견뎌. 아, 잘 견뎌. 잘 견뎌. 탈인간이네? 탈인간? 맞어. 근데 몰라. 내가 이 상황이 너무 상상이 안 돼. 이게 내가 뭐 죽일 수도 있겠지. 자기가 근데 지금 못 고르겠어 막. 이거 나 이거 황벨 같아. 황벨. 황벨? 나 황벨. 나는 황벨까지 아니고 저는 왼쪽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 좀비 세상에 딱 빠지면은 진짜 너무나 많은 좀비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타이밍이 언제냐가 중요할 것 같아. 그쵸. 우리가 이미 좀비들 너무 많이 보면은 이제는 그치. 좀비는 인간이 아닌 것이라고 분류를 그냥 다른 종족 분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사태 초기면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도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좀 상상이 좀 잘 안 돼. 왼쪽 왼쪽 왼쪽일 것 같아. 나는 황벨인데 아직 초딩 애들은 가족이 없다 생각하면은 아 그럼 초딩이면 나는 죽여. 슬퍼 슬퍼. 죽이거라. 소중한 사람이잖아. 남이 아니가 소중한 사람이잖아. 가족 없으면 내가 죽잖아. 어차피 나 죽는 걸 이러고 왼쪽 찍을 것 같아.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죽이기네 역시 애들은 죽여라. 초딩은 죽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초딩이 애들이 사후 생각을 못하는 거야. 가족 없이 혼자 있어봐라. 바로빈 그게 뭐 그 사는 거냐? 그건 네. 죽은 거야. 응? 초딩 혐오가 너무 심해. 죄송합니다. 아 초딩을 혐오하는 건 아니에요. 초딩을 혐오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선택한 초딩들. 제가 또 그 정보원을 한 명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초딩들이 아, 예. 진짜 생각이 되게 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 판단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이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초딩들은 계속 철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런 철학적인 초딩들은 이거 안 해요. 또 믿어. 그러니까 아, 철학이 없는 초딩만. 아, 미안합니다. 저의 편견인데. 이것만. 나는 편견 아저씨인데. 못났다. 안녕하세요. 못 편견 아저씨입니다. 편견 아저씨 진짜 못났다. 편견 아저씨인데. 아니 초딩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처음 봐. 아니 초딩을 비난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 초딩들은 이거 안 해. 그런 초딩들은 이거 할 시간이 없어.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형 평생 동안 양치질 못하게 할래요? 세수 못하게 할래요? 아 원래 밸런스 게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좀 어렵다. 황벨이야. 밸런스 게임 이렇게 하는 거야. 예. 당연히 세수 못하기죠. 그러니까 나도 이게 양치를 못 견딜 것 같아. 못 견디냐? 저는 이가 썩어. 그러니까 썩어서 죽어 나중에. 그러니까 세수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이제 초딩 애들은 이런다고. 양치 안 하면 너무 좋은데? 나 양치하기 싫은데? 양치 못하면 개꿀 개꿀.
아 그러네. 양치질 싫어하니까. 어 싫어하니까. 충치까지 생각 못해. 충치까지 생각하는 건 어른이야. 어른이야. 어른밖에 생각 못해. 근데 애들은 이제 양치 못하면 개꿀 개꿀. 아 근데 그거는 거의 그냥 4살. 형은 지금 조딩을 4살 정도로 보고 있어. 3살 4살. 3살 4살이 딱 요 정도 거고. 미안합니다. 애들도 양치 못하면 꿉꿉한 거 알죠. 냄새나고. 세수 못하기가 낫지. 그렇죠. 세수 못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건 밸런스가 좀 붕괴됐네요. 그렇죠. 자 개꿀개꿀 몇 명 얘기했을까요? 3,074명이 개꿀개꿀. 아니 근데 개꿀개꿀 외쳤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어디, 수도 어디. 있잖아. 개꿀개꿀. 개꿀개꿿. 3,074명이. 아, 이 안 닦아도 되네. 개꿀개꿀. 이 안 닦는다. 아, 아싸 개꿀개꿀. 개꿀, 아 개꿀개꿀. 되게 초능력이 있다. 개짜 좀 봐. 시원한 개가. 얼음이 빨간색으로 돼 있어. 화염 이거 화염 능력을 쓰는 데가 손으로 고기 익히기야. 손으로 고기 가능. 익히기 가능.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운 상상. 화염 능력을 가졌을 때 이건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데요, 행복한 상상. 이거 화염이에요. 애들이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 우리가 여름보다 겨울이 혹독한 이유가 노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겨울은. 그치. 화염 능력이 있으면 이게 조절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자그마하게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제가 이제 보온이 되잖아요.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염 능력에다가 나도 화염. 얼음은 사실은 좀 추가적인 요소고 화염은 뭐 구워 먹을 때도 좋고 생활에 있어서는 화염 능력이 훨씬 좀 필요하잖아요. 불을 쓴다는 거는 뭐 좀 진지하게 접근하자면 예. 물속성은 약간 좀 약해 보이잖아. 아이들이 보기에. 아, 화염 능력은 아,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아까 그게 진지하게 생각한 거야. 진지하게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진지하게 생각한 아이들은 불속성이면은 뭔가 세 보이거든. 어. 근데 여기서 선택하는 친구들은 누구냐. 또 비난 시작이다. 아니 비난 아니야. 예. 요즘 아이들한테 가장 머릿속에 꽂혀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엘사예요. 아 지났어 이제. 아니야 아니야. 엘사를 보는 애들이 자랐어. 아니 이게 그 아이들은 아니, 어른 능력에 꽂혀 있어. 아니 이게 비난이야. 비난이야. 자기도 모르게 하는 혐오 있어. 자기도 아니, 모르게 하는. 아니 이게 왜 비난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엘사에 꽂혀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엘사라는 건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되게 중요한 어떤 이노센스가 무슨 뜻이지? 아무튼 근데 그 중요한 게 있다고. 엘사? 응 엘사. 그거 본 애들은 이거 안 해. 아니야. 아, 걔... 그거 애들이 이거 한다니까. 아니야 그거 본 애들 이거 안 해. 아 그거 본 애들이 이거 하지. 그럼 뭐 안 본 애들이 올라프 이거... 올라프. 아무튼 그래서 어른 능력은 그런 친구들이 좀 눌렀을 것 같은데 화염 능력 가겠습니다. 화염 능력 가겠대. 어, 이 말 자체가 너무 유치해. 화염 능력 가겠습니다. 엄청 고민해서 주지도 않는데. 정말 내가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왜 어둠이 레리고 아,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엘사 내가 말했잖아. 엘사 엘사 아이들이 엘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왜 형을 믿지 그랬어요. 형의 촉을 다 엘사의 아이들이야. 이 20명이 내가 이 순간만큼 내가 그래도 야 초딩만 있겠냐 했거든. 아 역시 엘사 보던 초딩 애들이 직감을 믿었어야지. 아 내 직감이 또 아 이런 게 제일 싫어. 내 직감은 맞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꽈 그냥 한 나, 내 스스로 속여. 그게 밸런스 속여. 게임의 묘미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파악해야 돼요. 아 맞네. 파악을 완벽하게 못한 아. 전무님의 패배입니다. 아, 왜 이렇게 분하지 이거? 이렇게까지 높아. 이게 저, 왜겠어. 이 높은 거 다 나야 엘사야 엘사. 레리고 시원한 개도 틀렸는데 저걸 골랐다고? 이게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단 하나야. 엘사밖에 뭐 설명이 안 돼. 아니 저 좌측법이 틀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야 나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예. 비난을 하더라도 아, 둘 다 똑같아요. 좀 그렇게 악감정으로 비난하진 않아. 아니 누구한테 두 분 다 제가 무슨 악감정이 있어요. 아니, 두 분 다 똑같아 두 분 다. 19금 오프하고 한번 가자. 방송에도 못 써. 방송에 못 써. 19금 왜 이렇게 좋아해? 집에 가서 혼자 해. 집에 가서. 아예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해요. 재밌잖아. 아니 뭐가 재밌어. 재미가 없잖아. 방송이 중요해. 방송이 중요해. 내가 재밌는 게 중요하지. 아니 집에서 혼자 해. 아니 왜 이러나. 여기서 나오는 19금이 너무 상상이 됐어. 이거 하나 맛만 보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건 아예 모르겠어. 이게 뭔 얘긴데? 지금 무슨 약자인데? 저게 일단 넘어가. 일단 넘어가. 약간 좀 넘어가. 루프 막 이러는 거. 나중에 형이 한번 당해서 한번 진행해보자.